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하마TV에요. 얘는 백곰팀장이고요. 오늘은 백곰팀장이 부천 신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중에서 막힘없는 조망에 조용하고 깨끗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백곰이 부천 신곡동에서 제일 좋아하는 집이라고 하니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보통 부천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은 주차자리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심지어 신축으로 나온 아파트들 중에서 깨끗한 주택단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은 또 몇 개 없어요. 깔끔한 주택단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주차장이 넉넉한 아파트다?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진짜 최고예요. 건물 외관이 크고 주차장이 넓은 아파트라서 저도 이 집을 처음 봤을 때는 세대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겨우 20세대밖에 안 됩니다. 주차공원이 그래서 이렇게 남아도는 거예요. 그럼 또 집 주변에는 모텔이 몰려있거나 시끄러운 동네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 주변은 모두 살펴봤는데 조용한 주거단지 안에 있고 깨끗한 동네였어요. 그리고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아파트라서 우리 집보다 높은 건물은 주변에 또 없어요. 보세요, 거실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진짜 끝내주죠. 막힘이 전혀 없어요. 햇살도 좋고 이런 게 뻥구예요. 또한 신곡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들 중에서 안방을 카페처럼 꾸밀 수 있는 아파트는 별로 없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안방에 분위기 있게 홈카페를 꾸밀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 아시겠죠?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의 양문형 냉장고 자리와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주부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실 주방 옆 다용도실 구조예요. 환기전도 빼놓지 않았어요. 진짜 크죠? 자, 그럼 방들은 어떨까요? 3번 방과 2번 방은 침대 놓고 책상 놓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안방은 퀸사이즈 침대와 북방의장이 들어가고 문 앞쪽으로 해서 화장대를 놓으시면 됩니다. 방들에다 디크를 해놨어요. 그럼 방들이 다 크다는 거죠? 조용하고 깨끗한 주거단지에 부천대학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거실과 주방, 모든 방들이 다 큰 아파트 등기의 집. 그리고 무엇보다 흥내 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정남향 아파트.